할렐루야, 시드니 올인원 교회 주일 말씀 함께 나누는 우리 친구들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8장 11절 말씀이에요. 신명기 8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아멘. 여러분 혹시 출애굽 기억하나요? 맞아요.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셔서 애굽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끌고 나오신 것. 그것을 바로 출애굽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나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켜야 할 이런저런 것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맥추절이었어요. 맥추절은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와 밀을 처음으로 수확하면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을 먹으면서 언제나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가족들과 함께 둘러앉아 식사를 할 때 하나님이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시고 지금 이곳에 와서 기쁘게 살 수 있는 것에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어요. 또한 언제나 먹을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했죠.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개의 큰 절기를 지키라 하셨었어요. 첫 번째는 유월절, 두 번째는 칠칠절. 오늘 맥주절이 바로 칠칠절이라고 부르는 그런 절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초막절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세 가지의 절기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면서 지키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절기를 이스라엘에게 지키라 하셨을까요? 우리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도록 하신 이유는 다른 이방신이나 우상신을 섬기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기억하라는 의미였어요.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너희를 이끌고 너희를 진정 사랑하는 것 여호와 바로 나뿐이란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그 절기들을 지켜야 할 방법 또한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맥추절에는 처음 추수한 곡식 한 단과 순양 두 마리 그리고 기름 섞은 고운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드려 하나님께 감사함을 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쁨 넘치는 찬양을 드리며 애굽에서 자신들을 이끄시고 지금도 먹을 것, 입을 것, 그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을 잊지 않으려 했어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가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께 감사함을 매일 가지고 있나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을 전하나요? 어떤 친구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 우리는 맥추절을 안 지키는데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 안 하는 건가요? 전도사님, 우리는 제사를 안 지내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라고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유월절이나 칠칠절, 초막절 같은 절기를 지키고 있진 않아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통해서 언제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죠.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쉽게 말해 여러분이 식사 전에 하는 그 식사기도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양식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밥 먹기 전에 하는 행동이 아니라 식사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배 마지막에 함께 기도하는 그 주기도문.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언제나 이 기도로 함께 기도하렴. 이 기도로 기도할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단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죠. 하루에 세 번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시는 거예요. 1년에 몇 번 감사함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가 먹는 것, 입는 것, 우리의 모든 것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기도문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잊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친구도 되길 바랄게요. 여러분의 입는 것, 먹는 것,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으며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께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감사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언제나 우리의 마음과 고백이 하나님께 감사함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언제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도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감사함을 잊지 않는 우리 친구들 모두 되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